김은혜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범죄는 아무리 변명해도 결코 실수가 될수 없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1,356만 경기도민께 속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김은혜 후보의 거짓말은 이미 상습 사기범 수준입니다. 부정 채용 청탁에 가짜 경기맘, 배우자의 가짜 애국자 코스프레와 가짜 경기 부부 행세, 거짓말의 여왕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출세하더니 결국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민에 대한 도리를 지켜 즉각 불법 범죄를 저지른 김은혜 후보를 후보직에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당으로서 법치를 준수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